자, 오늘 첫 순서는 집중 인터뷰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이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요. 무엇이 왜 문제이고 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기에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네, 위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검찰이 주말인 어제도 구속수감 중인 이유미 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적인 질문을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는데 참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이 이유미 씨라는 개인 한 명과 관련돼서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뭐 당사자로 부각이 됐는데 이두 사람을 넘는 윗선 개입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참 커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첫째 누가 알고 있으면서 혹시 조작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몰라서 막지를 못한 건지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아, 당연히 후자죠. 뭐 이런 거 알고서 저지를 사람이 그 없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른바 윗선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만은 이준서 씨를 넘는 그 선에서는 뭐 지시는커녕 제전에 알았던 사람도 나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선거판에 굉장히 문준용 씨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집착했어요. 네, 당 분위기가 전체로 그랬어요. 특히 선대본부 당이라고 선대본부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좀 이런 아이디어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검토해보는 최소한도의 점검도 못했기 때문에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합니다. 문준용 씨 사안, 대선 막판이라서 문준용 씨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냥 어떻게든 좀 뭔가 부각을 시켜보자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 근데 그런 분위기였죠. 저도 그래서 그건 좀 제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뭐 누가 일부러 관여를 했거나 방조의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매몰돼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황은 좀 묘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정황을 좀 미리 찾아서 왔는데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대선 직전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할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요. 그 이게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물론 박지원 전 대표는 못 봤다고 했죠, 이 문자를. 그리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또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두렵고 죽고 싶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쭉 보면은 여론은 윗선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네,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그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좀 개인적인 팬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한테는 좀 통제할 수 없는 좀 광적인 이런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 정치인한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준서 씨하고서는 아는 관계였기 그렇죠. 관계가 좀 때문에 있었고요. 그걸 전달해서 이준서 씨가 그냥 잘못 판단을 잘 못하고 이게 진짠가 하고서 전달했던 게 아닌가 했는데, 드러난 바는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전화번호를 알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른바 대선 주자급 정치인 전화번호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렇죠. 알려주지 쉽게 잘 않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잘 공개가 안 기자들도 됩니다. 대부분 모르고, 제가 주면 수행 대변인한테 그렇죠. 연락하고 그렇죠. 대부분 간접적으로 또 전달이 간접적으로 되죠. 전달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직접 전화번호 알고 메시지 보냈다는 거 보고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이유미 씨가 특히 몇 년 전에, 5년 전에도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대표, 안 전 대표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에 이제 뭐 캠프에 도와주기도 뭐 하고 인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제자 관계였다고도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자를 보낼 정도의 친밀성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네. 좀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안 전 대표로서는 뭐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나온 김에 안철수 전 대표로 이야기를 좀 좁혀보도록 하죠. 지금 이유미 씨가 보낸 문자, 25일에 보낸 문자의 내용은 너무 두렵고 죽고 싶다. 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에 관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김관영 의원이 지금 당 조사위원장인데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자를 확인한 거는 맞지만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읽고 그냥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후보의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직접적으로 보낼 거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학교에서 제자와 스승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도 친밀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라면 이런 이상한 내용, 의미심장한 내용의 뭔가 문자를 받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해 못했더라도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라고 전화를 다시 거꾸로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왜 전화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제 가까운 이른바 측근이나 그 참모나 사람한테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요. 주변한테 물어. 이거 한번 알아봐라. 이게 뭔 얘기냐? 이런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안전 대표가 좀 자기가 밝혀야 할 거지만은 솔직히 그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음이라는 사람을 그럼 알아도 이름은 좀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죠. 몇 년 전보다 지금 덜 가까우니까. 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상한 걸 보냈지 이렇게 넘어갈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름을 깜빡, 얼굴은 보면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안 전 대표가 저도 좀 뭐 접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즉각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사안의 휘발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누가 이런 거 보냈나 보다.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러나 저 이건 어디 그냥 추정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뭐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설명해 주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약간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네, 그런 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상한 문자를 봤음에도 통상적이라면 이건 측근한테 물어보거나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는 간접적으로 뭐 입장 표명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건 뭐 입장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나서 한 건 없거든요. 네, 없어요. 일단 사실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건 출인데 처음에 이제 이유미 씨가 정말 돌출적인 말하자면 광적인 팬의 돌출 행동이라고 했으면은 진작에 그냥 와서 이건 굉장히 자신이 좀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자신과 지금은 좀 별로지만은 그랬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 상황 발전을 지켜보느냐고 이런 사과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연기하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여론 그리고 당에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상돈 의원께서는 과거 다른 곳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도 당에서 부인하고 있고 개인적인 뭐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을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당의 이른바 윗선하고
연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돌출 행동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준서 씨는 안전 대표가 예. 어? 그냥 발탁을 해서 최고위원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응당, 사과, 유감 표명 이런 걸 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안전 대표가 자간에 자기가 후보였던 선거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죠.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못 가는데 어떤 중간 관리층은 법적 책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최소한도 이 필요한 검증도 못 하고 이 예, 어마어마한 예, 사건 예, 예. 갖다가 해서 당이 그걸로 그냥 수십 차례 예, 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예?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잠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제보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내일 오전에 소환한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제보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죠. 내일 오전에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 방송사에서 예, 예. 일선 기자가 뭐 특종을 하나 가져와서 예. 그러갔는데 그 데스크에서 그냥 믿고서 그냥 방송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에 착오할까 모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데스크가 검증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방송사가 어떻게 됩니까? 보도본부장이고 뭐 그냥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줄초상이 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까지 공당에서 선거 막바지에 좀 다급한 면이 있지만은 예, 예. 관리 책임 못한 데 대해서는 그 사람 좀 반성할 여지도 많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같았으면 줄초상이 났을 일인데 지금 공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답답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예. 이게 뭐 당에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할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만은 예. 당에서 조직적인 개입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면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밝혀지는 대로 우리 당 차원에서 뭔가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내부 통제가 안 된 겁니까? 공당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요, 그 선거 막바지 아닙니까? 제가 참 예. 이건 뭐 제 같은 당 입장에서 뭐 변호한다가 볼 수 있겠지만은. 예. 마지막 판에 굉장히 좀 그 다급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네. 이제 대변인단 그 공정선거당에서 그 문준용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좀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측하고 당 대표한테도 이렇게 협의를 없이 그냥 나간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 박지원 대표한테 했는데 예. 연락도 그 동의도 안 받고 나갔는데. 뭐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선대 체제가 좀 이렇게 유기성이랄까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막 대변인단 뭐 공정당 거기서 그대로 하고 뭐 예. 후보하고 연락도 좀 안 되고 좀 그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적합할까요? 네. 대선 직전에 당 자체가 좀 정신줄을 놓은 상태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지지율은 많이 벌어져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여론 자꾸만 뭐 안 되는 판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반전 카드는 뭐 이 아들 사건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해서 좀 냉정심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뭐 이 사건이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내일 당장 여러 사람을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제 박힐 몫인 것 같고요. 남는 문제는 국민의당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당이 혹시 분열로 빠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와해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와 걱정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당에서는 탈당파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뭐 지역에 내려가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얘기가 뭐 돌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예. 우리 자체 내에서 나온 얘기도 있겠지만은 예, 예. 그런 소식을 좀 전파시켜서 예. 우리를 오히려 좀 당을 좀 분열시키려는 흔들어 보려는 네, 그런 말로 공작적인 여론 조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인가요? 뭐 그걸로 득을 보는 집단은 뭐 민주당이겠죠. 증거는 없으나 그냥 뭐 민주당이겠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좀 이런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당은 작년 4.13 총선 때 민주당에서 그 이탈한 호남 세력과 예, 예. 또 안철수 대표의 고유한 지지 세력이 합쳐서 만들어진 정당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이 지금 우리 정당이 그렇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 후에 좀 이것이 화학적인 결합으로서 완전히 굳혀졌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의 네. 지지 기반 자체가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안철수라는 또 말하자면은 안철수 박지원이라는 네. 두 말하자면 이게 응집력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야 됐지 않습니까요? 그런 면에서 분열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도 막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일 경우는 당을 해체한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사실이면 목을 내놓겠다라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억울함과 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긴 했는데 네. 여론을 먹힐지 모르겠어요. 실제 지금 여론을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5%. 네 개 정당의 꼴찌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건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선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은 예. 호남에서 이제 지지를 많이 상실했고 예, 예. 그나마 수도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2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 수도권 지지는 말하자면 호남 정서가 아니라 그래도 말하자면 건전한 보수, 건전한 중도 입장에서 우리 지지했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이런 우리 지지 세력이 안철수 전 대표의 고유 지지 세력이 좀 이탈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바른정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데가 사실 굉장히 표도 많고 넓은 곳인데 버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지금 저는 위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거든요. 새로운 네. 당대표 뽑는.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도 비대위 체제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8월 말 전당대회를 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네. 8월 말 전당대회를 좀 빨리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게 예정되어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죠. 이번 계기로 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바른정당이 이제 이혜원 의원이라는 좀 말하자면 새로운 예, 예. 리더십을 때문에 그렇죠.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우리는 지금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의 버금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좀 어려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동 의원께서는 직접 나서시는 건 어떠세요? 글쎄 뭐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러기에도 좀 제 자신도 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말인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네, 빨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죠. 네. 그럼 이 얘기도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일각에서 지금 특검 실시 얘기를 잠깐 했다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같이 해서 특검 실시를 해보자라는 주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아, 저는 이걸 그렇게 네. 엮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의 작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걸 불러오는 걸로 보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네. 딴 거 연기함이 없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관련 사건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사실은 지난 금요일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직접 청문위로서 네.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날을 네, 넘겨서 네.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네. 뭐 주식, 뭐 인감도장, 사회이사 음주운전 통보 이런 거 다 모르쇠로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아, 저는 뭐 그냥 열 받아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아주 어떻게 그런 거 갖다가 무조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정에서 정말 완전히 혀를 내두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서 귀국한 후에 세 명의 장관, 특히 문제적 세 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세 장관 후보자 중에서 특히 조대엽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하게 되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굉장히 상실한다고 보고 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내일이죠. 내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 채택을 시도하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에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아, 그럼 우리 야3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건 뭐 청문보고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문보고 채택 회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 말고 그 장관으로서의 능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것도 자질도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이제 그나마 답변을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질문 이미 교감이 돼 있어 모범답을 읽은 거고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물어본 간단한 테스트에서도 오답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그야말로 실력을 다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정무 의원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질이나 도덕성 측면에서는 부적합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최악의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성과로 보입니다. 송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개 분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는 양국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평소 압박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수용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통일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앞으로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부터 제안한 2단계 북핵 해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현지 행보도 연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자 즉석에서 입고 있던 한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전직 주한대사 배우자와 주한미군 배우자 모임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가 김 여사가 입고 있던 분홍색 겉옷을 칭찬하자 김 여사는 즉석에서 옷을 벗어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참석자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겉옷은 누빔 장인이 만든 옷으로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벗어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노인복지센터도 들렀습니다. 해군으로 복무한 잭 셀러 씨의 그림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아예 옆자리에 앉아 직접 붓을 들고 파랑새를 그렸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어머니도 치매라고 개인사를 밝히며 거리감을 좁히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방미기관 전속 미용사를 대동하지 않고 화장과 머리 손질을 현직 교민 미용사에게 맡기는 등 소탈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